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의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로 마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고지해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송강호 배우도 나무 주연상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들이 이제 영화들 개봉 속속 대작들 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범죄도시 2 상당히 관객들 많이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연관돼 있는 업체들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요. 자, 쇼박스 5,800원에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락하던 단기 조정받던 추세를 돌려낸 시점. 자, 그 이전에 샀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일단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적당한 지점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이러한 종목들은 지지저항 잘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상단의 저항은 6,600원권 정도 저항이고요. 그 위에 전고점 권역인 7,100원이 초강력 저항일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뚫으면 8,000원권까지도 일단 열려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아쉬운 것은요. 거래가 좀 별로 없다는 거. 거래가 좀 별로 없는 가벼운 종목이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거래를 동반하면서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간다면 충분히 더 홀딩할 수 있고요. 윗골을 좀 달면서 좀힘 붙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내려왔을 때 조정 받았을 때 매도했던 물량 다시 양봉 소거하면 재매수 전략. 자,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 정도 유지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만약에 이렇게 다시 쳐져 버릴 때는 5,600원 권역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 권역에서 재반등 시도 넣을 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목표치는 여기를 봐야 되겠죠. 여기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처럼 여기 무너졌다가 다시 다행히 반등을 해내니까 다행입니다만,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꼬꾸라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추세 잘 유지하면서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내는지, 아니면 추가로 상승을 강하게 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동진 세미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우상향 틀어낸 이후에 등락을 거듭은 하고 있습니다만, 47,000원권 충분히 갈수 있다 말씀드렸고, 47,000원 딱 찍고 일단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조정을 좀 받아도 20일 권역에는 상당히 양호하게 20일 권역에서는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과연 여기 밑으로 한번더 처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여기 20일권에 지지하면서 또 반등 강하게 나올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가지 전략 제시하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이 워낙 탄탄하게 뒷받침 되니까요. 내일이라도 양봉 시현되면요. 1차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47,000원권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밀린다면 그죠? 일부 또좀 차익 실현 좀 하시고 내려왔을 때또 20일 권역에서 이거는 딱 특징이 20일 오면 거의 지지하거든요. 다시 그죠? 줄였던 것 다시 또 매수. 이거 반복하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지면요. 60일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권역은 탄탄한 지지권이거든요. 여긴 탄탄한 지지권입니다. 60일, 120일이 같이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밑으로 쳐지면 줄이고요. 만약에 한 단계 20일 깨고 내려온다면 20일이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돌파 시도 넣는지 아니면 저항에서 가볍게 밀리는지 잘 보시고 여기서
단기 매매도 가능하고요. 사고 팔고 가능하고. 자, 여기서 강하게 안 밀리면 좀 더, 홀딩도 가능하죠. 47,000원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독립세미캠은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부터 하고,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제일제당이,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거는 지금 현대차하고 좀 비교적 비슷하거든요. 자, 현대차는 여기를 지금 돌파하려고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잠깐 볼까요? 그죠? 여기 하나 빼고는 여기만 본다면 현대차가 비교적 비슷하잖아요. 그죠? 현대차처럼 여기 직전 고점 때 여기를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39만 2천원이라 하셨으니 적당할 때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죠? 자, 여기 240일을 돌파해야 되는데, 최근에 음식료가 조금 시원찮다 이거죠. 그래서 강하게 돌파를 할 것이냐? 240일, 여기 40만 2천원, 41만 7천원, 여기는 강력한 저항권으로 예측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38만 3천원, 여기 밑으로는 깨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음식료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자, KTNG를 뭐 음식료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KTNG처럼 이렇게 좀 돌려내는 시도가 여기 이런 권역에서 그죠? 이렇게 돌려내고 나면요, 추가로 더 간다 이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더 가죠. 자, 농심. 자, 이렇게 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돌려내는 시도를 보여서 양호하게 트레이딩을 사고 팔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상승 추세 전환 실패다 이겁니다. 쭉 밀리거든요. 쭉 밀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크게 밀리고 나면 다음에 시원찮아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요렇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가 여기가 무너지죠. 이렇게 무너지면 줄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삼양식품도 그렇게 강하게 가다가 한번 크게 무너지니까 휘청휘청하면서 장바닥에서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료가 시장 안 좋을 때 방어적인 성격으로 음식료나 금융주가 아주 양호했다면, 그죠? 아주 양호했다면 금융주는요 아직도 양호합니다. 왜? 금리 인상 수혜가 될수 있으니까 상승 추세 다 틀어냈거든요. 휘청휘청 거리다가도 안 깨고, 그죠?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다 양호하게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돌려내는 시도 나온 반면에 음식료는 밀 가격이라든지 비료 가격이라든지 뭐 그죠? 등등등등. 팜유라든지 운송 운임 원가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상승하기 때문에 당장은 좀 초강세로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자, 이번에는 메타버스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메타버스 넷플릭스 자회사가 국내 드라마라든지 영화 후반 작업하는 쪽에 1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바닥권에서 반등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등을 해도 어떻다? 여기는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다 이거죠. 20일 강하게 돌파해서 60일까지 갔습니다만 60일, 120일 권역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바닥권에서 다행히 잘 잡았다면 이런 부분은 일단 차익실은 조금씩 하라 이거죠. 그리고 20일 권역에서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반등할 때 여기서 줄인 거 다시 사놓으라는 전략 유효하죠. 이렇게 만약에 모양이 나온다면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어때요? 여기도 보면 올라오다가도 밀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라, 줄여라. 반등하다가 밀리면 좀 줄였다가 그죠? 저항권에서는 좀 줄였다가 다시 지지권에서는
다시 늘려가는 전략 쓰라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되실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목들, 흐름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자, 다시 계속 이어나가자면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메타버스 종목을 네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물론 비중은 작다고 했는데 총 비중의 5%만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종목이 너무 많으면 컨트롤 되지 않고 내가 5% 가지고 있다고 조금 느슨하게 대응한다든지 20, 30% 갖고 있다고 타이트하게 대응한다든지 하면 투자할 때 습관이 올바로 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들 지양하시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자이언트 스텝은 아까 맥스트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합니다만, 그죠? 이 모습이 또 뭐하고 비슷합니까?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뭐하고 비슷한지가 다 나오죠.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LG 화학과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올라타고 눌려주고 슬슬 눌려주니까 추가 상승하죠.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슬슬슬 조정받고 잘안 무너뜨리니까 여기 20일 권역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27,800원, 600원대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추가로 34,600원권대인 60일까지도 한번 추가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휘청거리면 어떻게 해라? 요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죠? 적당히 줄이시기를 권유드린다. 일맥상통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덱스터도 강한 상승 이후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조정을 비교적 양호하게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추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2만 원권대가 초강력 저항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알체라도 한번 보죠. 알체란 제가 없애버렸는데 그때 이슈가 있어서 아마 없앴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체라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라고 아마 공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초코님 맞다. 1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도 강하게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하니까 우리는 메타버스와 관계없어요 하니까 박살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빼버렸습니다. 관심 종목에서. 자, 그 이후에 하락 추세 신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약세입니다. 이거는 20일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22,800원권 만약에 올라오면 튕겨 내려갈 확률이 훨씬 높고 밑으로 쳐져버리면 이거는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머지 종목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줄여버리고요. 이거 밑으로 쳐지죠? 깨고 내려가죠? 줄여버리고요. 차라리 메타버스 딴 데다가 투입하도록 하십시오. 자, 어디에 투입한다? 자, 이건 단타 성향인데 초코님이 단타는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것들은 다 조금 저항권들이 임박했으니 자, 20일 권역 여기 와도 안팔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죠? 근데 가장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20일 권역으로 만약에 한번 쳐진다면 줄이기 싫다면 여기서 반등한다면 알체 같은 거 줄이고 이걸 차라리 추가해서 조금 더 끌고 와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코님은 제가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뭐 해외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 방송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은 저에 대한 그만큼 팬심을 표현해 주는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분보다 좀더 저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상당히 투자 초기에 저를 만나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둘째고요.
이 기초를 다지는 거 있잖아요. 기초를 다지는 거. 이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 잘 없을 겁니다. 왜? 이게 다 미천 아닙니까? 미천. 이거 다 까발려 버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방송 녹화해 놓은 거 보면요. 호중이 같은 애들은 그죠? 종목 상담 방송 이게 가장 좋다 그러거든요. 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풀어서 이야기 다 해주니까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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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떡끄떡끄떡 하면 자기 걸로 팁으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나간 이 전망에 대한 지나간 이후에 보면 그 전망이 맞는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더 신뢰를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마무리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만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도 한번더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가 초강세 보이니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 무너뜨리지 않으면 41만 8천원 무너뜨리지 않으면 관심 가져라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그 의견 주요합니다.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옵니다. 특히 연기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들어옵니다.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LG 화학을 좀더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기 추세 20일, 60일을 돌려냈으니까 장대 양봉 7%로 돌려내고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니까 추가 상승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LG화학이 120일을 과연 한 번에 넘을 것이냐? 그럼 더 베리 굿. 그렇지 않고 조금 조정받으면요. 이제 한번 못 샀다면, 앞전에 매수 가능하다 했는데 못 샀다면요. 충분히 매수 한번 가담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연기금이 강하게 사들어오고요. 기관들 강하게 사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애물단지처럼 갈듯 하면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집중 매도 공격을 받던 종목인데요. 이제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 시장 상황도 조금 더 호전이 됐으니까 자, 20일만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양호하다. 조금 더 처진다 하더라도 6만 5천원권만 지지해 난다면 단기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아직까지도 매수에 가담해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2차 전지라든지, 그죠?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니까, 걔들이 좀 조정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 했던 종목이 해운 운송이었지 않습니까? 자, HMM, 펜오션 이런 종목을 저번 주 주말에 지금 들이대지 말고 조정받을 때 사라 했지 않습니까? 왜? 연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펜오션보다는 HMM을 이야기했습니다. HMM이 여기서 딱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시동은 오죠. 여전히 관심권에 둘 필요 있습니다. 펜오션이 낙폭이 더 크지 않습니까? 왜? 상승을 그만큼 더 많이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펜오션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한번더 처질 때까지 기다리시라 라고 앞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려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렇게 강하게 오른 종목은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초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상승하기보다는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할 때 전기전자가 유독 못 갔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들 조정받을 때 이렇게 한번 치고 갈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60일만 돌파해 낸다면, 시장은 60일 돌파했습니다. 일단, 7만 원, 7만 2천 원권까지도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요. 내가 너무 급등난 종목에 부담감이 있고, 여유 자금은 있는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싶은 분은 삼성전자 적당히 매수에 들어가면, 큰 낭패 보지 않고 적당한 수익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SK 하이닉스는요, 크게 무너졌다가 저점을 무너뜨리니까 자 일단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 위에 워낙 강력한 저항이 바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기 이평선 이격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그래도 좀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이후에 하방 깨버리고 비실비실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SK 하이닉스는 조금 부담스럽다. 아직까지 관심 가지기에는 너무 강력한 하락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 여기가 너무 심한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11만 5천원권 위로 올라타고 난 이후에 관심 가지도 가지자.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앞전 시간에는요. 업종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메타버스, 음식료, 쇼박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쇼박스가 나왔으니까 CJ, CGV까지도 설명해드리고 CJ ENM까지 하면 영화 이런 쪽 미디어 관련 쪽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 또 커버해드렸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CJ, CGV도 이제 이 강력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옵니다. 자, 내일이라도 여기를 딱 뚫는 시도가 나오면요. 아,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전환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워낙 낙폭이 심했거든요. 그죠? 자, CJ ENM. CJ ENM은 아직까지 좀 멀었다. 저항이 너무 심하다. 관심권에서 뭐 반등은 어저께 좀 강하게 했습니다만, 당분간 저항이 이렇게 강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CJ ENM은 당분간은 좀더 지켜보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일인데요. 같이 방송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게릴라 방송할 때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방송들 올려놓을 테니까요. 몇 번이고 한번 돌려보시고 메모 한번 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망들이 어떻게 적중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전망한 대로 움직이면 본인들 팁으로 방송을 보시면서 삼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닥터 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